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포털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여 소비자를 기만하였다는 이유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간사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께서 포털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견에 따라 포털 알고리즘에 관한 전문가 및 관련 사업자의 견해를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술인과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털 알고리즘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우리 이렇게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에 초청받아서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회 가방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포털 알고리즘의 문제점 및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모두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3천만 명이 넘는 막대한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그 전 국민이 이용하는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 포털들이 뉴스 영역에서 AI 알고리즘을 2008년 그리고 2019년 각각 어떻게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편집 방법을 알고리즘에 반영되는지 기준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포털 뉴스 편집 및 댓글 노출 알고리즘에 적용되는 기술만 공개되어 있을 뿐이지 세부적인 로직이라든지 가중치 항목 그리고 수집되고 사용되는 정보들의 종류 등을 공개하지 않아 포털에 이제 적용되는 알고리즘의 설계 그리고 초기값 설정은 여전히 깜깜이 불투명하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비롯해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쇼핑 등 검색에 있어서의 알고리즘 역시 공정성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수영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 이수영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35년간 요즘 딥러닝으로 부리는 인공신경망을 연구 개발해 온 사람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도 연구 개발자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의 윤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많은 이야기 되는 게 인간의 윤리를 인공지능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엄격한 윤리를 인공지능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단순히 이제 인공지능한테 저희가 일을 부탁을 할 때 결국은 원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사람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하고 싶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수 또는 도움을 받는 사람을 원하는 거고요. 그럴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고 싶으냐 또는 어떤 걸 기대하느냐는 결국은 우리가 그 똑같은 일을 사람한테 부탁을 할 때 그 사람한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투명성 그 사람이 어떻게 투명하게 일을 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공정성도 어떻게 공정하게 해볼 수 있는지 그러려면 당연히 그 사람의 과거 그 이력서 뭐 다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최경진 가천대 교수 진술해 주십시오. 네, 가천대학교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입니다. 우선은 알고리즘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을 바라보면 보통 두 가지 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요. 하나는 알고리즘은 단순히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도구이론을 생각을 하면 도구는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구로서의 알고리즘을 규제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알고리즘이 다른 것과 다르게 예를 칼과 다르게 칼은 아무 생각이 없지만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가치 측면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치 내재적 속성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속성,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 속성과 가치 내재적 속성이 같이 혼재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그러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 속성을 고려했을 때에는 가격적인 개발이나 설계 운용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되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 가치 내재적 속성으로 인해 가지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규제 관점에서도 규제를 실제로 들어가려고 하면 또 역시나 두 가지 충돌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언론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포털하고 서로 간에 이제 대립되었을 때 실제로 기사에 사람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알고리즘을 널리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알고리즘 자체에 문제가 생겨나니까 오히려 알고리즘에 일정한 인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계속적으로 충돌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려하면서 우리가 이제 입법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인적 개입은 차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적인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설계나 이제 기본적인 개발이나 설계 운영 과정의 자율성을 보장을 하지만 그러나 인공지능 내지는 알고리즘도 결과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인 어떤 개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자율 규제나 또는 비강제적 규제를 좀 많이 동원을 해야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절차적 혹은 사후적인 규제 방식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노조 정책실장 김동원입니다. 네이버의 많이 본 뉴스라는 결과는 알고리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는 언론사들의 디지털 역량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봤을 때 네이버의 많이 본 뉴스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물에서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선과 중앙이 상당히 튼튼한 디지털 인프라와 24시간 뉴스를 그 추적하는 시스템, 조직 구조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이 알고리즘이 그 네이버에 편향됐다. 아니 뭐 조선일보 편향사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런 것은 언론사들 간의 빈익빈 부익부를 더 부추기는 현상입니다. 돈이 있고 자산이 있고 인력이 있는 언론사들은 지금 현재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많은 뉴스를 뽑아낼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언론사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것만 뽑아낼 수 있는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알고리즘을 공개를 하는데 문제는 이 공개의 수준입니다. 소스코드까지 다 공개할 거냐?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2017년에 카카오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논문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널리스트라든가 일반 학자들 그리고 이제 그 이용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정확히 얘기해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현재의 알고리즘 기준으로는 심층 보도라든가 퀄리티 있는 저널리즘의 기사들을 충분하게 속관하지 못하고 배열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한계들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투명성 보고서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것이 있을 때만이 언론사들이 거기에 대응을 해서 우리는 어떤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훈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알고리즘의 공개와 더불어서 이 알고리즘이 저널리즘의 언어에 대해서 갖는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으신 발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이십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변재일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태어난 젊은 아이들은 이제는 휴대폰을 들고 태어났다 할 정도로 다 온라인에 의존도가 상당히 심한 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오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다 믿어도 된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현재 기성세대의 책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 대해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근본적인 규제 어떤 형태든 규제가 들어가고 투명성과 공개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견이 있으신 진술인들은 없으시죠? 예, 그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리즘 공개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공정성이나 기사의 배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좀 보여주어서 어떤 부분을 사람과 독자들이 서로 개입해야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약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정한
말 그대로 공정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쓰는 용어와 알고리즘의 공정함은 다릅니다. 그런 차이를 서로 인정해야 되게 맞을 것 같고, 알고리즘에 대한 뭐 공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제 판단은 과기부와 방통위가 독자적으로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나 개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좀 풀어쓴 언어로서 밝힌 것이 맞고요. 지금도 아마 알고리즘 검증위원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검증이 되게 어렵습니다. 보궐선거와 같이 뉴스가 쏟아지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알고리즘의 산출물과 단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검증을 하는 알고리즘 산출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까도 저기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투명성 보고서의 형태로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설명을 할 수 있는 마치 공영방송에 설명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 정도 지배적인 사업자들도 투명성 보고서를 통한 이용자와 그 또 저널리스트에 대한 설명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윤영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그 우리 이수영 우리 교수님 이수영 교수님께 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검증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검증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예, 그럼 먼저 그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부터 사실 질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 일반적인 검증이라는 것은 그 투명 가능성, 그러니까 투명성은 다릅니다. 투명성은 전체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가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학습시켜가지고 하느냐만,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 검증은 그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다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설명 가능성이라는 용어로 지금 쓰고 있고,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최신 핫 그 연구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큰 과제로 지금 연구를 해오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렇지만 역시 전 똑같이 사람이 추천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답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답을 추천을 할 때 논리적으로 한참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겁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해봐 그러면 이제 그때야 이제 생각을 결론하고 제가 한 과정을 거꾸로 유추해가지고 왜 이런 결론이 냈느냐를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그게 현재 한 방법은 그렇게 가고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학습 알고리즘 자체에 이미 설명해야 되는 요소를 끼워 넣어서 동시에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쓰던 그 법칙 기반 인공지능이 사실은 그건 당연히 그냥 법칙 따라서 가기 때문에 설명이 자동으로 됩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와서 너 그 뭐 이 물건을 꼭 사십시오 라고 하면 왜 사야 되는지 설명이 쭉쭉 나오게 돼 있는 건데 그거는 성능이 나쁩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최근에 딥러닝 성능이 좋은 거는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그냥 무조건 배워가지고 직관에 의해서 답을 그냥 덜컹 내주기 때문에 성능이 잘 나오는 건데, 여기다가 설명 가능성까지 집어넣으면 저희 현재 연구 결과는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처음부터 설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 대신 신뢰도, 그러니까 내가 추천하지만 이 추천에 대해서 신뢰도가 90%입니다 50%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때 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고령 성주 칠곡 출신 정용입니다. 갖고 김희정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알고리즘이 설계되고 운영돼서 작동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인정하십니까? 사람에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는 현재 완전 자동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오래되었고요.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료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작년 10월 7일 국정감사 때 제가 이제 질문한 건데요. 캐스퍼 아시죠? 그럼 뭐 잘 아실 거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잘 아시죠, 캐스퍼? 네, 질문 주시면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에 이제 암호화폐가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하냐 뭐 하니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시세를 알려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을 했어요. 업비트가 이제 카카오 출신 임원 진행분이 이제 대표가 돼 있다 그래서 그랬더니만 10월 22일 국정감사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걸 띄웠더니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물론 그 보름 사이에 AI가 지나가서 다른 답변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답변을 해야 되지. 이거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져졌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문제 제기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다시 수정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창고의 말씀은 틀린 말씀인 거죠. 분명히 그 회사에서도 사람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운영이 되고 그 결과가 달라지게 반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드린 거죠. 현재 다른 특정인이나 사람이 말씀하셨잖아요. 개입할 수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구조는 그렇지만 실제는 저렇게 현실은 저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이렇게 투명해야 되고 편향되지 않아야 되고 이 방안을 도출하는 공청회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방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럼 이제 우리 최재호 네이버 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 뉴스 배열 관련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이 편향성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야당이 또 이제는 여당이. 그런데 이 제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윤영찬 총경원 윤영찬 의원님 질문을 답변을 하셨는데 짧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기술적 노력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가요? 네, 국민들이 우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너무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 예. 우선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한 언론사의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온 부분인데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통계적인 오류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방송에서 나온 부분들은 대체 저희가 로그인 비율이 80%가 되는데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기계적으로 수집을 해가고 그것들을 이제 매체 성향 분류 자체도 이제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을 이제 합리화, 그 성급한 일반화를 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화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표성이 없는 그 비로그인 아이디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셔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2천만이 이용하는 뉴스 서비스인데 아이디 4개였으니까 사실은 거의 수백만 분의 1의 확률로 나올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일반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뭐 정정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 소송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뉴스 아까 말씀드린 언론사에서 소비되는 비율이 70%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실은 본인 그 사용자분들이 직접 선택한 언론사의 기사를 우선적으로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이제 뉴스를 그만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다만 네, 이제 추가 네, 광주 광산가 출신 이용빈입니다. 우리 김동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포털 알고리즘이 탄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편집을 하기에 너무 많은 분량의 뉴스가 쏟아져 오고 있고 그리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의 가치 판단이나 또는 주관 그런 것들의 개입보다는 그러니까 아까도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좀 기술을 통해서 중립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촛불 시민들의 주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언론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언론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주로 가짜 뉴스 또는 언론의 편향성, 또 정치적 당파성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컨대 알고리즘 자체가 이 언론의 그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맞춰서 알고리즘이 배치돼 작동하다 보면 이러한 가짜 뉴스나 편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작동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의 증폭이라는 부분들은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특정한 시간대에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질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묶기가 어렵습니다. 클러스터링을 하기가.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잠깐 그 발표문에 써놨지만은 각 언론사마다 디지털 역량이 너무 다릅니다. 저기 I24라든가 24시간 대응팀을 운영하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네이버에 뉴스를 홍보하는 그러한 양이나 데이터들과 한겨레 신문이 하는 건 엄청나게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용자들이 관습화된 이용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가짜뉴스가 왜 확산되느냐
가짜뉴스의 집원지가 어디냐, 팩트체크를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언론사의 책임이 있겠으나, 그럼 그런 것들은 또 가만히 보게 되면은 I24나 대부분의 큰 언론사의 24시간 뉴스 대응팀들은 대부분 연합뉴스라든가 저기 그 의원님들이 토론회라는 공청회에서 하시는 발언들,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인용을 해서 기사를 올려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그냥 알고리즘만 한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 이 알고리즘을 둘러싼 그 언론사들의 격차, 그리고 이용자들이 달라지고 있는 행태 같은 것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지금 궁금해하시는 이러한 아웃풋,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판단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 포털 알고리즘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과연 가치 중립적이고 또 100% 완벽한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가 인공지능 혹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들은 계속적으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설명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규범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또 우리의 논의의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경북군부실 김명식입니다. 오늘 진술하신 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포털 알고리즘도 개혁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저는 검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보면은 언론 개혁은 검증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가 뭔가 누가 검증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초자아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하는 걸 지금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오픈되는 그 로직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식은 어느 누구도 사적인 또 편향성이 없는 형태에서 저를 공개 검증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수영 교수님께서 오셨는데 감사드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대해 가지고 말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절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공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수준을 어디까지 할 거냐인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소스 코드까지 공개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 인공지능이 사실은 코드 자체보다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최적화를 시켰느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결국 어떤 목적을 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최적화시키기 때문에 그 목적을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화시켜주는 수준은 모든 경우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그 네이버 카카오에서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로직을 짤 때 많은 토의를 해가지고 한번 좀 짠다고 봅니다. 나름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짠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기가 됐을 때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수정 보완을 하시는지 루트를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두 분한테 묻겠습니다. 카카오부터 말씀해 주시고 맞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말씀 주신 부분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은 부서와 다양한 개발자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전에 서비스하기 전에 저희는 내부적으로 A/B 테스트를 통해 갖고 이용자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보이스들 결과값들을 지금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이미 고민하고 있고요.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되면 저희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연구 개발하는 단계는 크게 어떤 기능에 대한 그 니즈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논문을 읽거나 여러 가지 그 최신 논문들이나 아니면은 뉴스와 관련된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기능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저희가 원치 않는 매체를 숨길 수 있는 기능들 같은 것들을 추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먼저 서베이하는 기간을 거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 상으로 이제 오프라인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내부적으로 먼저 평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사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 쪽으로 날 것 같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실제 사용자 중에 일부분 예를 들어서 뭐 1% 정도의 사용자들 대상으로 이제 버킷 테스트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A/B 테스트를 결과를 통해서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쪽으로 아까 이제 이소영 교수님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뭔가 서비스적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느껴지면은 그것들을 이제 배포하는 과정을 겹치고 있습니다. 김동원 실장께서 뉴스 추천에 대한 알고리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네이버나 뭐 카카오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성급하게 어떤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우선 포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도록 하는 것이 그 부분이 좀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네 분의 진술인도 거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좀 느끼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분? 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참고인으로 오신 최재호 이사님과 김희정 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카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영업 기밀을 해치는 수준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지금 외부에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미 18년도에 카카오 윤리적 가이드 말씀드린 겁니다. 윤리 굳이 그런 걸 모두 다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네. 공개가 필요한 정도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개 수준에 대해서 합의해 주시면 계속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알고리즘 윤리 현장을 공포하고 직원들이 계속 교육을 받고 이미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도 그 지금 진술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공개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뉴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3년 전에 했었고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뭐 이것이 특별히 어떤 뭐 외부의 그런 거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원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특히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알고리즘과 또 플랫폼 사업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정성이라는 개념과 언론인 출신 의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공정성 또 설마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야의 같은 비율로 보도하는 것을 공정성이라고 보지 않으실 겁니다. 상당히 다른 차이가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이 두 분의 그 포털 청문위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공정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치지향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검증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바로 네, 두 분들께서 늘 하시는 얘기가 네, 이용자 최적화라는 말을 네, 가장 네,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검증은 힘들다고 봅니다. 이 차제에 그 포털의 뉴스 콘텐츠의 추천 기능을 아예 없애고 단순 검색 기능만 받게 그것도 인링크 방식이 아닌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저 아까 진술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욱 변호사.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예, 저는 예, 다른 생각을 조금 갖고 예,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문명의 이기가 양날의 칼인데 단점이 있다고 없애버리기보다는 장점을 더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없앤다는 건 아니고요. 그 구글과 같은 단순 검색 기능만 갖자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경진 교수님. 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 합의가 뭔지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사회적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가 궁금한 것 같고요. 예, 예. 네, 그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동원. 공식적으로 아웃링크 방식의 제공과 검색의 품질 향상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 그 참고인도 말씀해 주시죠. 저희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미 검색을 통해서 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인링크 방식과 아웃링크 방식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구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30% 정도만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현재 지금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인링크, 아웃링크 모두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직 고려는 못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뤄주신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고인께 제가 여쭤볼게요. 카카오와 네이버 알고리즘 변경을 수시로 합니까? 실제? 의원님께 말씀하신 변경이 어떤 시스템적인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모델의 업데이트 과정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주 일어납니까? 네.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의 알고리즘 변화라기보다는요. 서비스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는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의 어떤 알고리즘 기본 얼개가 있겠죠. 그거 정도는 공개를 하고 그 이후에 이 변화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알려도 무방하지 않나요? 네, 그 큰 틀에서의 변화들은 저희가 뭐 안내문이라든가 미리 사전 공지 등을 통해서 서비스 그 하단 같은데 이제 공시를 하기도 하고요. 뭐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논문을 발표한다든가 아니면 테크 블로그 같은 데다 그 게재를 하기도 합니다. 김준혁 변호사님, 지금 그 오늘 논란된 알고리즘 대부분 뉴스 알고리즘 가지고 지금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이 지금 국민 실생활에는 또 쇼핑 알고리즘도 더 중요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에 매몰돼 있어 가지고 하는데 알고리즘 검증 대상에 말이죠. 이런 쇼핑 알고리즘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의원님 의견에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 사실 국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당연히 쇼핑 등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오늘 논의에서 대부분 이제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이제 나뉘어지는 뉴스 제공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포털의 수익 구조를 봤을 때는 뉴스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을 유입시키고 그걸 통해서 머물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쇼핑 등을 통해서 또 그런 통해서 이제 광고도 유치하고 포털의 어떤 수익 구조에 직결되는 것은 쇼핑 등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법안 논의하실 때 꼭 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의 알고리즘도 반드시 공개 등 검증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핑 알고리즘 피해는 직접 국민에게 직결되는 문제다, 그죠? 맞습니다. 예, 국민에게 의도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한다 한다거나 의도된 왜곡된 정보를 흘린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 쇼핑 검색을 직접 하는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각 포털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 간에서도 본인들이 내고 있는 어떤 광고비 등등 비용에 충분히 상응하는 어떤 이용자들에게 노출 제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 법안을 통해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에는 다음 이런 포털은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검색이라든지 기사비열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다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중립적이라 할 수 없죠. 중립성이 의심받을 만한 상황들이 그간에 계속 연출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 변호사님이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내부 전문가들도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창업자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뉴스가 메인에 올라왔다고 바로 포털 담당자를 불러서 강력히 항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규칙 기반의 AI는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전혀 그렇지 않다면 왜 윤영찬 의원이 뉴스배열 마음에 안 든다고 카카오를 뚫으라고 하겠습니까? AI 알고리즘 자체가 개발자가 개입하고 여러 가지 운영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윤영찬 의원이 그 부사장 출신인데 모를 리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의 저희들은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아무리 중립적으로 만들어도 상당히 무용지물의 어떤 가능성이 크다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20대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해진 네이버 CIO 의장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때
네이버 의장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의 중립성과 외부 검증 및 통제를 받겠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 바로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가 발족됐는데 뭐 소스코드도 공개 안 하고 여러 가지 뭐 내부 어떤 그 어떤 기술 문서에 의존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것도 공개하지 않고. 김진욱 변호사님. 네. 혹시 뭐 밖에서 지켜본데 네이버에 준비 중인 그 검토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지금 운영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증위원회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알겠습니다. 예. 중국 언론 노동자 김동원 실장님. 예. 예. 선거가 끝나면 포털의 뉴스벨이 도마에 많이 오릅니다.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그동안 부동산 폭등이라든지 세금 폭탄이라든지 전세 난민 이런 수많은 실정에 대해 국민의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끝나고 나니 대표적 좌편향 방송 김어준 씨가 선거 패배의 원인이 편향적 포털 기사별에 있다고 말을 한마디 하니까 여당이건 뭐 청와대건 난리가 나 벌떼처럼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반복되는 포털의 기사별의 편향성 문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그 포털의 뉴스의 편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기계어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홍익표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런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각 언론사들의 대응 능력. 알겠습니다. 복잡. 예,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입니다. 진술인 네 분하고 참고인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이 그것이 뉴스가 됐던 아니면 그 뭐 이러저런 뭐 홈쇼핑과 관련된 것이 됐던 알고리즘 문제가 이게 기술적 이슈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윤리적인 이슈로 보고 계십니까? 윤리적인 이슈와 기술적인 이슈가 다 있는데 예. 기술적인 이슈는 연구 개발자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윤리적 이슈는 사회적인 합의 하에서만 가능하지 저희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기술적 이슈는 당연히 이제 그 윤리적 이슈가 정리가 되면 그에 따른 기술적 이슈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게 엔지니어의 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은 어쨌든 그런 편향성 시비가 됐던 어쨌든 그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 윤리적 기준이나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그 절차나 과정들을 잘 합의를 해내고 그 합의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게 하는 것. 예. 그것이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또 AI라는 것은 이게 어쨌든 학습을 통해서 계속 그 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학습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을 학습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AI라는 그 하나의 이제 수단이 있고 그 수단을 운영하는 이제 포털 같은 플랫폼이 있고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학습 정보를 서로 그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학습 정보를 그 개인의 기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건 뭐냐면 그 과정에서 포털 사업자가 AI 관련된 일종의 학습 알고리즘을 특정한 방향으로 설계 값을 주어지기 때문에 이용자인 개인하고 그 AI하고의 학습 교류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게 축적되는 과정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좀 기술적으로 그 어떤 방향이 옳은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계십니까? 어떤 질문이신지 정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학습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이 AI를 어떤 목적으로 쓰겠소? 예를 들어서 추천 서비스를 한다면 목적이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더 빨리 얻을 수 있게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우선순위로 보여주는 것이 추천 알고리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타당하느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다른 요건까지 일반 공정성이라도 평양성까지 하는 목표를 같이 세우느냐가 이제 중요한 목표가 될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정제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로우 데이터를 쓰기보다는 거기서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는 선택하는 작업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네이버에서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뭐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왜 추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추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특히 이제 뉴스 기사와 관련해서 정치권이 검증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 그 자리에서 정치적 공방을 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편향됐네 그렇지 않네라고 시비하고 다툼을 하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 저는 우리들은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왜 그 네이버의 그 알고리즘 검증위원회 왜 사람을 저 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안에서만 알고리즘을 만든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라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알고리즘 만드는 과정들이나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어떤 데이터 학습 샘플링 방법이나 학습 방법 그리고 목적 함수라든가 저희가 어떤 걸 타겟으로 하고 학습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사실 이미 3년 전에 그런 알고리즘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거의 몇 개월에 걸쳐서 교수님들과 굉장히 오랜 토의와 어떤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더 넓은 범위에서의 그 교수님들 풀을 이제 넓혀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소영 교수님이 아까 냉장고에겐 윤리를 묻지 않는데 인공 AI엔 윤리를 묻는다라는 말씀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문제가 일으켰을 때 제조사가 책임을 인정하죠. 네. 그러나 지금 문제는 포털이 알고리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건 AI가 알고리즘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책임질 일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지적을 지금 이소영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거고요.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될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나온 진술인들께서 얘기하신 거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또는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걸 뭔가 규제하거나 감독하는 것은 또 다른 편향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이 포털의 그 중립성, 그다음에 포털의 독과점, 그리고 지금 그 포털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까 김진욱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정치권이니까 자꾸 그 기사 문제, 정치적 중립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이게 자본의 중립성이 더 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그 시민사회나 이에 그 또는 소비자 주권 단체 등등이 좀 함께하는 그 가버넌스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 가버넌스 구성에 대한 안이 있으시면 뭐 그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용자 그리고 각 포털사의 어떤 서비스 제공의 협력 내지는 포털을 이용하는 다른 영세 사업자들이라든지 기업들도 함께 들어가서 지금 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 검색 서비스가 얼마 투명한지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실제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포털이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인데 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가장 의아했던 것은 외국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그 휴 리서치 센터나 나이트 재단 같은 경우가 이용자들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포털이들 언제나 이용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말을 하지만 한 번도 이용자들로부터 뉴스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의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선으로 들어가야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용자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용자 위원회 같은 것들이 한 사가 아니라 포털 사업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평가와 제안을 하는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진술인과 참고인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한 건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관련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증 편향으로 인한 공론 분열은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커다란 과제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는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상품을 구입합니다. 언론사가 포털의 콘텐츠 제공업자화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포털의 알고리즘이 확증 편향을 만들고 있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없애고 공동체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자를 비롯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진술인 참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화회를 선포합니다.